어떻게 되라고! 잘 살리게 하지를 못할 망정 나라 망치는 짓을 이렇게 국민적 공감 절차도 없이 한단 말입니까? 저짝대고 소리 빡빡 질리셔. 문재인 정권은 나라 망치는 탈원전 반드시 폐기하라. 원전 가동해서 600조 시장을 나가서 일자리도 만들고 국부를 창출해 나갑시다. 반드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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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을 3, 4, 5기 건설을 재개를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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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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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강석호 의원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단순하게 전력 공급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원전 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며 수출 산업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탈원전을 하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벌써 원전 산업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중단 후 원자로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에서 원전 분야 임직원이 해고되고 원전 산업에 특화된 2천여 기술 집약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국내 유수대학의 원자력 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전 공급망도 순식간에 망가져 1, 2년 안에 우리의 자랑이던 원전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